2007년도 약화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와, 맞아요. 대풍년이라면서요. 2007년보다도 2009년에 또 더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저희가 이 몸에 좋은 무한 양파를 올해도 풍작이요, 풍년이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좋은 양파가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섭취하셔서 네. 올해 좀 내년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만 해도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의 양은 약 31만 6천 톤. 계속되는 풍년으로 질 좋은 무안 양파는 인도 뭄바이와 중동 지역으로 수출까지 된다고 하니 무안 양파, 이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 아니, 하루에 몇만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질 안 해서. 아, 세질 안 해. 여기 있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망 있는 대로 그냥 다 하시는 거야. 네. 왜 망은 여기서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이? 양파가 더 붉잖아요. 어? 아, 양파가 색깔이 좋게 벗기잖아요. 이 망이는 다 너무 이쁘잖아요. 아, 그럼 저희가 어머니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저희도? 일본으로도 수출해?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동맥경화도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하고 아니 전국에서 아주 주문해. 그럼 바로 보내버려. 아니 뭐가 좋으니까 갑자기 주문을 한다고 해, 택배. 이것이 아주 사람들한테 성인병의 최고래. 성인병? 고혈압도 좋겠네. 그렇지. 고혈압의 1등. 반드시. 아.